안녕하세요. 날쥐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닌쥐기예요. 오늘은 무슨 제품을 리뷰하러 왔냐면 인텔에서 새로운 CPU가 나왔죠. 이제 9400F가 나왔습니다. 이 제품이 뭔지는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 기존의 8400을 계승하는 라인업이에요. 8400은 내장 그래픽이 있고 9400F는 내장 그래픽이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튼 까서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죠. 근데 뭐 제품 특이한 건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기존의 패키징하고 똑같고요. K버전이 안 붙은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똥 쓰레기인 기쿨이 들어있어요. CPU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그러면 9400F 죄송합니다. 중립을 지킬게요. 정말 효용성이 나쁜 인텔 기본 쿨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습관이라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네. 흔히 초코파이 쿨러라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8400을 샀을 때 왔던 인텔 기본 쿨러인데 인텔 기본 쿨러는 보시면 똑같이 생겼는데 제조 회사가 다 달라요. 랜덤으로 옵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 아무튼 초점이 안 맞춰지지만 맨 아래를 보시면 폭스콘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온 거고요. 이 제품은 니덱이라는 곳에서 온 겁니다. 제가 세 군데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 기본 쿨러가 진짜 쓰레기라고 했거든요. 소음이. 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효용성이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돌겠네. 좀 다르게 생겼어요. 좀 다르게 생겼다? 이게 폭스콘 거고 이게 니덱 건데 폭스콘 거는 그 쇠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근데 니덱 거는 쇠가 일자야. 왜 똑같은 인텔 기본 쿨러인데 다르게 만드냐? 그리고 날개 크기가 니덱 게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이게 니덱 거고 이게 폭스콘 건데 날개 크기가 좀 큰 것 같죠? 그 날개 각도가 달라요. 날개 각도가 다르고 니덱 거는 약간 날개가 동그랗게 처리가 돼 있는데 폭스콘 거는 날개 끝부분이 뾰족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델타 거도 있다고 들었어. 델타 니덱 폭스콘인데 니덱 게 제일 구리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용성이 나쁘다고 들었습니다. 안 좋은 제조사 걸로 써보자고 폭스콘이 제일 좋다고. 아 그래요? 그럼 폭스콘을 버리고 제일 그렇게 안 좋다는 니덱으로. 아 근데 여러분 나 진짜 이거 너무 까고 싶거든? 너무 까고 싶은데 이것도 까면 또 중립적이지 못한다고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아 그냥 그대로 할게요. 여러분 어차피 인텔 유저들이 이런 거 깐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하잖아요. 깔게 그냥 합시다. 아 니들 개쓰레기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합시다. 아 괜히 원래 하던 대로 안 하면 내가 너무 불편해. 과연 진짜 인텔 유저들이 진짜 최악이라고 부르는 기본 쿨러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니덱이라는 회사의 OEM으로 받은 이 인텔 기본 쿨러는 9400F를 발열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소음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테스트 벤치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조립할 때 라이젠이 눈에 띄는데? 야 이러면 인텔 영상 올라갔는데 왜 라이젠 저거를 휴지곽으로 쓰냐 지금 모욕하는 거냐 조롱하는 거냐 이럴 것 같은데? 아 이거 그럴 것 같아. 아니다 두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라이젠 유저들은 이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현명하신 분들이라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인텔 기쿨에 발려있는 기본 서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텔 기쿨 장착 개 쉬워요. 그냥 뽁뽁뽁뽁 한 다음에 돌리면 됩니다. 반대로 고정이 안 되니? 나 이거 저번 인텔 기쿨도 한 두세 번 뺐다 뽑으니까 금방 막하던데? 뭐야 서멀이 하나도 안 묻었는데? 뭐지? 아 나 인텔 기쿨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거 색깔 좀 어떻게 좀 할 수 없어? 이 올블랙으로 하면 안 될까? 색깔이 진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어? 조용한데? 근데 사운드 그거 꺼드릴게요. 그 사운드의 필터. 뭐야 나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붕 돈다길래? 바이패스 시켰습니다 여러분. 주변 소리 들리시죠 이제? 너무 조용한데? 방송컴이 시끄럽고 오히려 게임컴이 더 조용한데? 살짝 RPM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 소리가 난 이렇게 플로 돈다고 하는 거 보통 으아 이걸 플로드 돈다고 발언을 하잖아요. 커버가 안 됨. 라이젠 3세대가 인텔 아이스크레이크보다 성능 잘 나오면 AMD 바로 갈아타냐고요. 아 저는 바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회사에 대한 저는 바가 아니에요. 당연히 좋으면 갈아타겠죠. 당연히 젠2가 아이스레이크보다 잘 나오면 저는 무조건 갈아탈 거예요. 근데 바가 그니까 저는 그 제품이 성능이 좋아서 좋은 거지 내가 쓰는 거에 대해서 그 회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리얼벤치 돌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CPU 온도는 뭐 딱히 거슬릴 게 없죠? 벤치마크로 돌리도록 할게요. 스트레스 테스트 말고 리얼벤치를 버티면 프리미어 수준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코딩 돌릴 때 지금 실온은 24도고요 뭐 평범한 방온도예요. 24, 25도면
아,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조금 RPM 올라간다. 여기 보시면 이제 CPU RPM이 점점 시끄러워지죠? 지금 1800 RPM, 1900까지 올라간다. 이제 소리 나죠? 이제 소리 나기 시작합니다. 1800부터 약간 들리고, 1900부터 이제 조금 많이 느껴지죠? 2000은 좀 거슬린다, 2000부터. 아, 이거 리얼벤치 여기 사운드 나옴. 죄송합니다. 이거 마우스 움직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우스 움직여서 꺼졌다. 이거 ASUS 벤치마크는 마우스 1픽셀만 움직여도 꺼짐. 다시 한번더 돌릴게요. 한번더 돌리면 온도가 쌓여가지고 뭐더 올라갈 거 아니야? 램2666안 해도 되냐고요? 여기서 2666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온도 차이가 나요? 아, 나겠다. 그럼 순정 상태로 하고 2666도 하면 되지. 9400에 F 중에 F가 뭐냐고요? Fuck.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아, F 내장 그래픽 빠진 거예요. F 붙은 게 뭐냐면, 네, 내장 그래픽 빠짐입니다. 빠짐. 실온이 24도고 온도는 77도가 나왔네요. 최고 온도 코어 맥스 77도, 패키지도 77도 나왔고, 전원부 온도는 아주 착하죠? 이거 상단팬 달려있나? 네, 상단팬 없고 리얼벤치 수준은 전원부가 아주 여유롭게 박격포가 버텨준다. 네, PCH 온도는 뭐 크게 볼 필요 없고 램 온도야 당연히 오버 안 했으니까 30도. CPU 배수는 고성능만 설정해놔서 이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데 6코어 대부분 사용했기 때문에 평범하게는 39배수로 계속 돌아갔겠죠. 이제 그러면 램 오버를 하고 와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 온도가 굉장히 올랐죠? 아까 30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램 오버 안 했을 때. 생각보다 인텔 기쿨이 그렇게 시끄럽진 않은데, 밑에 내려놔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본체가 옆에 있다. 그러면 인코딩 할 때마다 짜증날 것 같아. 아, 이거, 아, 뭐야. 뭔가 싶었는데, 이거네. 2400rpm 가니까, 이러네. 최고 온도는 아까랑 큰 차이 없네요. 그렇네. 그냥 기본 온도가 높았던 거는 CPU 온도를 지금 인텔 기쿨이 로드가 낮은 상태로 돌려서 커버를 못 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온도 떨어지는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인텔 기쿨이. 아까 RPM이 2340이었어요. 그러니까 RPM이 더 오른 겁니다. 근데 실제 올라가는 온도는 1도밖에 안 올라갔지만 그 온도를 커버치기 위해서 더 빠르게 RPM이 돌았고 그것 때문에 온도가 커버가 쳐져서 차이가 적게 날 뿐이지. RPM 고정 상태로 테스트하면 지금 램오버만 했는데도 온도가 더 오른 게 확실하네요. 전원부 온도는 거의 동일합니다. 램온도 거기서 거긴데요. 생각보다 램오버까지 했는데 온도가 착하다. 이제 방송 시작하는데 조언 한마디만 하라고요. 언제나 중립을 지키고 사세요.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항상 중립을 지키고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배그도 딱 50등만 하시고 롤할 때도 우리 팀 타워가 좀 밀린다. 그럼 상대 팀 타워도 똑같이 깨고 상대 팀 타워가 좀 밀린다. 그럼 우리 팀 타워가 밀릴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렇게 최대한 중립을 맞추면서 게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픽 스코어 18,886 나오고요. 피직스 점수 12,566. 컴바인 점수 9290이 나오는데 나뭐잘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지금 볼 거는 온도입니다. 67도 최대로 나오네요. 너무 착하고 전원부 온도 46도밖에 안 나옵니다. 램 온도는 당연히 아까보다 착하고요. 리얼벤치보다는 파스가 착합니다. 글카까지 같이 갈고서 이제 글카 때문에 케이스 안에 온도가 더워진 게 제대로 쿨링이 안 되면 CPU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만 웬만큼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파스 온도 봤고 리얼벤치 온도 봤으니까 기쿨의 성능 보셨고 그럼 이제 제가 할건 뭐냐? 분해를 해가지고 뚜따를 할 겁니다. 뚜따를 해서 과연 솔더링이 돼 있는지, 과연 8코어 컷칩인지, 아니면 6코어 기반인지,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님들 개신기한! 써머리 녹았어요. 제 써머리 완벽하게 녹았음. 그러니까 내가 아까 기쿨 설치하면서 막 써머리 안 붙네 뭐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녹으면서 이제 딱 달라붙는 거였어. 열이 받으면. 신기하다. 그 9세대 다른 CPU들은 PCB가 두껍거든요? 근데 이게 두꺼워진 이유가 뭐 솔더링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9400도 솔더링이라고 했는데 왜 9400은 얇냐? 그 말이야. 9900K가 1.12? 여기가 0.83? 8400 갖고 와볼까? 8400이 0.86? 뭐 이건 오차가 있을 테니까 전 세대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이제 속을 봐야겠지. 과연 솔더링이 돼 있을까? 아, 솔더링 돼 있는 거 같은데? 아, 솔더링 돼 있는 거 같은데? 단단해. 솔더링 안돼 있으면 진짜 여기 그냥 뽁 하고 따지거든요? 일단 돼 있는데 이제 몇 코어 기반인지를 봐야지. 왜 상위 제품들은 PCB가 두꺼운데 왜 9400F는 PCB가 얇을까? 8코어 컷칩이 아니고 6코어 재활용 아닐까? 근데 여러분 그게 더 좋아요. 6코어 풀칩이 8코어 컷칩보다 좋습니다. 수율도 좋고 온도도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6코어 풀칩이면 칭찬을 해야 돼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써말인데? 여러분 나 구라치는 거 아니에요? 뚜껑에 대놓고 9400 애플에 돼 있고요. 후면도 써버린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나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실망이다. 아니 이거를 리뷰를 안 했을 리가 없잖아 해외 사이트들이. 여기 보세요. S팀 적용으로 안정적인 열 관리 가능입니다. S팀이 솔더링이에요. Solder Thermal Interface Material. 9600K 서식이 달라요. 자일용 실드가 되려면 서식이 똑같아야 돼요. 9900K 다르고요. 9600K 다르고요. 9700K 와우 아 다르잖아. 서식이 완전 다르잖아. 아니 심지어 보세요. 그래픽 코어 제외로 더욱 강력한 성능이잖아요. 그러면 글카 코어 빠져있는 건 알고 있는 거잖아 내장 글카가. 근데 솔더링이 적용 안 된 건 몰랐다고. 하나한테 9400F 1월 10일 까서 리뷰한 거는 없는 거 같은데. 톰스 이 새로운 프로세스 또한 STIM 덕분에 향상된 열 성능을 제공합니다. 없어. 솔더링이 안 돼 있다는 거 좀 더 찾아봐야겠는데. 인텔 공식 페이지는 근데 이거 솔더링이다 아니다를 표시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있었던 것 같은데. 분쟁광물 사용해가지고 X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 분쟁 안 적혀있네. 아니 근데 국내에서 여러분 유저들이 볼 수 있는 거는 구매할 때 이거 보고 구매하잖아. 9400 페이크 에디션. 네, 그러면 이거 과연 6코어 기반인지 8코어 기반인지. 만일에 이게 써머리인데 8코어 기반이면 8400보다 뜨겁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6코어 풀칩이네. 8코어 크기가 작잖아. 8세대 재활용이네요. 공식 문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반인분이. 아, 재활용이니까 왜 기분이 나빠요. 재활용이 오히려 좋은 거라니까. 뭐라고 적혀있죠? 솔더링에 관한 내용이 어딨죠? 딱히 근데 뭐 하위 라인업은 솔더링이 아니다 이런 말이 없는데. 아니 뭐 온도가 잘 잡히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컴퓨터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저게 공식으로 써놓은 거잖아요. 공식 국내 인텔 거기서 이제 써둔 거잖아요. 저걸 설마 다나와에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해요. 본 자료의 저작권은 명성 코퍼레이션에 있으며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및 가공 임의로 사용한 시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었는가 보네요. 인텔 제품 소개 같은 걸 만드네요. 공식 인텔은 아니고 외주네요. 인텔이 명성한테 자료를 잘못 넘겨줬는지 아니면 명성이 제대로 전달을 받았는데 실수로 저 내용이 추가돼서 만들어진 건지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둘 중에 한 명이 일단 잘못이야. 확정이 아니에요. 둘 중에 어느 것이어도 인텔이 잘못했으면 인텔 쪽 직원이 사라질 거고 명성이 잘못했으면 명성의 직원이 사라질 거고 맞는 직원이 사라질 거 아니야. 아마존을 가볼까? 아마존은 상세한 설명을 안 올리네요. 그냥 솔더링 이런 말 언급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분명히 만일에 공식으로 입장이 그랬으면 해외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됐겠지. 이미 리뷰 업체들은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해봤을 테니까. 근데 해외에서 문제가 없다. 그럼 표기는 해외는 제대로 돼 있다는 소리겠지? 어느 쪽이든 양쪽 회사 담당자는 맡긴 쪽이나 맡은 쪽이나 올리기 전에 확인 안 했다는 거니까. 9400F는 6코어 기반 8세대 재활용 8500 올코어 3.8 단일코어 4.1 6코어 기반 8세대 올코어 3.8 아 3.9입니다 죄송합니다. 3.9 단일코어 4.1 끝이에요. 내장 있음 내장 글카 있음 내장 글카 X 이제 관계가 정확히 이렇게 됩니다. 일본에서 리뷰한 거네요. 야 이쯤이면 솔더링 표기가 그냥 맞는 수준. 그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공신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 몰라요. 저는 그냥 링크 받고 지금 틀은 거거든요. 9400F는 솔더링이라고 적혀있어요. 8400 써멀로 적혀있고 아래 출처 같은 건 안 적혀있냐고. 근데 이 사람 따보지도 않고 어떻게 솔더링으로 그걸 했냐. 이 사람 신기한 게 테스트를 해봤으면 왜 안 따보냐. 자기가 그냥 쓴 것 같네요. 개인인지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만 봐서는 개인 리뷰 사이트 같죠. 일본 아마존을 봅시다. 일본 아마존은 상세한 설명을 딱히 막 그렇게 안 적어요. 없어 그래픽 없음. 유명한데 다가봅시다. 그래픽 카드 없다는 소리는 있죠. 메인보드 300번대 호환된다. 설명에는 없습니다. 베스트 바이. 마! 라이젠 유저들 이제 됐나? 마 인텔도 난 팩트로 깐다. 마 이 정도면 됐나? 9400F가 없네요. 베바가 좀 늦어요. 9400F 쳐봅시다. 내장이 있고 없고 뭐 내장 얘기밖에 없죠.
어? 외장 쓸 거면 9400F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숄더링 아니죠. 솔더링이니 온도도 조금 더 착할 거고요. 이 솔더링으로 알고 있죠? 9400F 바이오스 업데이트해야 인식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되네요. 아! 여러분! 바이오스 업데이트 안 해도 되겠다. 8세대 재활용 있잖아요. 바이오스 최신 버전 업데이트 안 해도 어차피 8세대 재활용이니까 8세대로 인식이 될 거 아니야. 이름만 다르고. G370 그냥 써도 되겠네. 업데이트를 안 한 바이오스 9버전 메인보드에서도 작동이 된다. 그럼 확실한 8코어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G370 보드가 어디에 있냐? G370 저가형 보드도 있지만 알 필요 없고요. 이런 정도 써야지. 마치 띠어러 정도는 써야 G370 보드라고 할 수 있겠죠? 어우 너무 재밌어! 아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인텔이 나한테 광고 안 줄 거를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뭐 광고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팩트를 전달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광고 안 받아도 저는 어차피 제 돈으로 제품 사서 저는 리뷰를 할 겁니다. 저는 언제나 진실만을 전달을 할 거거든요. New CPU install. 이제 이거는 제가 바이오스 버전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뜰 거거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오스를 과연 9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 했을 때조차 되느냐 갑시다. 과연 9버전에서도 컴퓨터가 켜질 것인지. 아 켜진다. 내장 그래픽 없는 8500입니다. 내장 그래픽으로 부팅을 해보자고. 내장이 달렸다고. 에이 그건 너무 같다. 에이 설마. 확실히 9버전 바이오스에서 우리 9400이 부팅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름은 9400이라고 적혀있네요. 뭐지? 난 F라는 제품을 받았는데 여기 있다. 아! 없는데? 없어. 인텔 공식으로 가가지고 깔리는지 확인해보면 돼. 만일에 여기서 인식이 돼서 깔린다 드라이버가. 이게 적이 없으면 안 잡히는 게 맞아요. 9400F로 인식되죠? 아 글까 없네. 에이 재미없네. 내장 글까 포트로 한번 부팅시켜볼까? 글까 뽑고 노잼이네. 일단 내장 그래픽은 확실히 비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뭐 부활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의 9400F 결론은 일단 성능은 8500이랑 완전히 동급이고 올코어 부스트 클럭은 3.9, 최대 부스트 클럭은 4.1까지 올라갑니다. 솔더링은 안 돼 있고 6코어 기반 네, 8세대 제품이랑 동일하고요. 서머리죠? 네, 솔더링 안 돼 있고 발열은 뭐 기쿨러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뭐 소음 수준은 뭐 풀RPM 돌면 좀 시끄럽긴 한데 크게 신경 안 쓰실 분들은 온도 신경 써서 쿨러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소음이 신경 쓰인다면 저렴한 타워형 쿨러를 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품에 대한 결론은 그건데 이제 그게 문제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다나와나 이런 국내 쇼핑몰 사이트에 표기되어 있는 제품 설명 표기에는 솔더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해외 사이트에서는 애초에 표기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지만 국내는 그리고 컴퓨터 부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그런 사이트에 올라가는 서식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만일에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이제 페이크 에디션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제가 공식적으로 붙인 이름은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그렇게 불릴 수도 있을 거라는 점.